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주택관리공단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혁신도시 밖에 있는 구도심 건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영민 기자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모두 11곳. 이 가운데 주택관리공단이 돌연 혁신도시가 아닌 진주 구도심 쪽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두 차례 신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잉여금을 신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이후 LH 건물을 빌려 사용하려 했지만 이번엔 80억 원의 비싼 보증금이 걸린 꼴입니다. 1차 보증금이 80억 넘게 나왔었거든요. 70억밖에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금이 예산도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맞게 이전을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내로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관리공단은 일단 구도심으로 본사를 이전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금을 확보해 혁신도시 안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12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 154개 가운데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옮긴 건 한국장학재단과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두 곳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